야, 봐봐. 왜? 지금 이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시는 거야 이미. 이미 계시네요. 이걸 사람으로 인식하잖아. 이걸 귀신으로 인식하잖아. 오, 이미 계시네. 갑시다. 이거 원래 여기 라이트가 켜지는 거야 이렇게? 그런가 봐. 아, 가보자. 청춘아 빛나라, 별보다 빛나. 시작이 반이다. 반이다. 형, 반 왔어. 네, 반 왔다. 어, 반만 할까 오늘? 반만 할까 오늘? 어, 일리 있는데. 시간대도 짜증나. 우리 선발 때들은 몇 시 갔다 갔지? 한 7, 8시 왔나? 그래도 조금 어두침침할 때 오지 않았을까? 모르겠네. 아. 누구예요? 뭐야? 예?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아, 나가 저 사람 아저씨들이 뭐예요? 놀려. 아, 형 진짜. 아, 진짜 형 방금 버논이 말에 그 공감했어. 그래. 아니까 그 자극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멤버가 무섭다니까. 와, 근데 오늘 비 오는 거 레전드다. 그러게 진짜. 아, 약간 로맨틱한데? 여기예요? 아닌 것 같아. 여기래. 여기라고? 여기예요? 여기 맞대. 교회 옆이네. 여기가 교회네. 여기가 이 교회야? 어, 교회 사람. 야, 그 교회 사람 나온다. 교회 비춰봐. 그치? 어, 탑에 사람이 나. 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된 거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귀신이 온다고 하는 폐가에 왔습니다. 네, 지금 귀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걸로 찍으면 어, 봐봐, 방 귀신 보였죠? 예. 어, 그래. 여기 귀신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런 장애물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저 교회 철탑도 귀신으로 인식이 됩니다. 사람 모양의 형체를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을 거는 진짜 귀신입니다. 어, 형 귀신인데? 네. 너 문자 왔는데? 이게 문자겠지? 어, 문자. 어, 문자. 띵 거리던데? 나도 문자 왔어. 뭐야? 마을 사람 본 적 없는데? 디노한테 물어. 마을 답장 왔어. 문자 왔어. 마을 사람들 믿지 마. 갑자기 마을 사람들 믿지 마가 뭐야? 야, 디노 그런 실력 문자로. 근데 우리 언제 들어가? 들어가서 갈까? 가만. 어디를 들어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야? 안쪽으로? 저 문이 아닐까? 이거라고? 저기요. 아까 그러니까 길을 못 찾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냥 어디? 감독님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감독님 앞에 찍어주셔. 저 얼굴을 찍어주셔야죠. 저 뒤. 아, 안에 카메라가 있을 거야. 어, 저 앞모습은 고프로 다 찍어서 그런 거. 안에 카메라가 있을 거야. 오케이, 나 얼른 여기부터 가본다. 여기 가는 거 맞아? 여기야?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 똑똑똑.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Let's go. 어, 아, 잠겨 있어. 열어볼까? 안 열려, 안 열려. 우정, 그 바닥에 있는 망치 챙겨. 바닥에 있는 망치? 아, 이거? 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할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챙기지 마. 이거 누구 다쳐. 아, 고생했어, 얘들아. 와, 혼자 가지도 못하겠다, 집에. 아. 이거 진짜. 저기로 들어가는 건가? 아, 이게 뭐야. 마을 사람들이 안 계셔, 근데. 그쪽은 아니에요. 이쪽 아니라고요? 이쪽이 맞아요? 이쪽이요? 아,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짜증난다. 여긴가 보네. 이건 교회잖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네. 누가 봐도 거기야? 여기네. 여기, 그렇지 않아? 조회를 지나서 집이라고 했어. 여기네. 아, 길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 아,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건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 원래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일단 인사부터 드릴까? 어. 자, 여러분 폐가에 오시면은요, 여기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컨셉 잘 잡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몰입을 잘하니까. 몰입해줘야 돼. 몰입을 잘하니까 오히려 좀 덜 겁먹은 사람 우리 같아. 우리 팀 이름 뭐지? 어, 신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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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봅니다 지금. 고스트 튜브. 실례하겠습니다. 고스트 튜브 온. 과연. 이곳엔 진짜 귀신이 있을지. 와, 고스트튜브 온.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희도 오고 싶진 않았는데 그 후레쉬 드신 분이 일바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데. 아니면 그게, 바꿀래? 예. 안 보이니까. 그건 맞긴 해.
아직 인식되는 귀신은 없나요? 네. 잠깐만. 바닥에 계속 뭔가 인식이 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 의자가 반갑습니다. 근데 사람이 약간 웅크리고 있는 듯한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귀신이라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부터 들어가면 될까요?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갈까요? 지게 방향으로? 그래요. 저는 왼손잡이니까. 네. 자. 진짜 못하겠다.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방 갈까? Let's go. 여기 아직 없죠? 없어. 방명록 쓰라고 그랬는데 거울이 어디 있지? 내 몸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변기. 여기네 방명록. 여기네. 근데 여기서 나갈 때 쓰면 되나? 지금 쓰자. 지금 쓰자. 도착한 길에. 어디 있어 펜? 몰라. 펜을 챙겨야 돼 따로? 만들고 온 것 같아. 우리 진짜 그냥 나 이거 하나 챙기고 이거 하나 챙기고 각자 하나씩 챙긴다면서 펜을 안 챙겼네. 말도 안 돼. 손으로 쓸까? 거울에 비친 내가. 손으로 안 써주네. 아 진짜 나 가방 챙겨. 나이스. 나이스. 약간 좀 귀여운데. 뭘로 써야 될까? 본명을 써야 될까? 그냥 번호는. 혹시 모르니까 본명 쓰지 말고 이름만 써. 형 어떻게 썼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들 괜찮으세요? 조금 식은땀 좀 나시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여기 두고 다시 나가자.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자.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곳은 좀 귀신이 없는 걸로 지금 판정이 되는데요. 저희 신하락 정말 많은 곳들을 돌아봤지만 아주 잘 다녀갑니다. 결국엔 맛있게 드세요. 뭔가 귀신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 근데 문 닫고 갈게요. 이제 그러면 오케이 돌아가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돌아가면 된다고? 돌아가면 돼요. 오케이. 근데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건물에서 나왔으면 괜찮아. 뛰면 돼 이제. 그치. 사실 그리고 저기요. 네. 네. 왜 그래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촬영 왔어요. 촬영이요? 예. 혹시 오시면서 마을 사람 만났어요? 예. 네. 네. 마을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면은. 큰일 나요. 위험해요, 진짜. 저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 집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들어갈래요. 저 믿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배야 안 다치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디노가 많은 사람 믿지 말랬는데. 알겠습니다. 네. 번호는 아까 사람이 믿지 말랬어. 안에서 다 설명해드릴게요. 빨리 마을 사람 발각되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 아니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시면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사시는 집이니까. 일단 좀 앉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넵. 짜증나. 잠깐만. 이게? 한쪽에 다 몰라 앉아. 여기 왜 오셨다고요? 촬영하러. 촬영? 예. 예. 저희도 오기 싫었어요. 어떤 촬영? 저희가 네. 귀신을 보러 왔습니다. 네. 이 마을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어떡하죠? 어떡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부모 살해하고 20년 만에 출소한 살인마. 아니요. 고성일이라고. 혹시 성함이? 고성일은 저희 형이에요. 근데 저희 형이 죽인 건 맞는데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한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퇴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조용히 그렇게만 있어주세요.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혹시 한 분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요, 저희 죄송한데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 한 분만 카메라 감독님을 보낼까? 아, 내가 갈게. 아니, 민규 다녀. 아니, 내가 갈까? 형이 갈래?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저 한 분만. 내가 갈게. 그래, 그래. 고마워. 라이트 들고 가. 아, 내가 들고 가야겠구나. 알았어. 감독님 같이 가세요? 감독님 저희 찍어주셔요. 여기 두 명인데. 네. 밖에서 문 잠그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어떡하냐고? 그냥 둘러보면 되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마을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세 분이 오실 걸까요? 네, 네 명. 왜 무섭냐 갑자기? 어디로 가면 돼요 감독님? 가보자. 멤버들 찾아야 되는데. 멤버들이라니, 우리랑 경쟁 상대들이라고. 네가 참 좋다.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당신 있어 행복해. 당신 있어 행복해. 청춘아 빛나라. 빛나라. 별보다 좋나. 그래도 가는 길에 집 같은 게 있어서 무섭지는. 조금 무섭다. 불이야? 뭐야 이거? 아, 조명이구나. 야, 무서워. 네? 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왜? 뭐라고요? 왜? 사시는 분이세요? 네. 어, 여기요? 남편이죠. 네. 여기 지금 안 돼가지고요. 네. 정말 무슨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여기 그 저희 흉가 체험하러 왔어요. 아까 오셨던 분 일행인가? 아니요. 저희 다른 일행이라서. 예. 네. 언제 없어지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저쪽으로? 저쪽 올라가셨어요? 찾으러 간다고? 네. 근데 마을 사람이고 남편이고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119는? 그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너무 돌아왔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놈이 누구예요? 뉴스 보셨죠? 네. 고성일이라고 뉴스 보셨죠? 네, 고성일. 그 사람이 주소를 했대요. 그 사람이 주소를 했대요. 이 마을 사람인가요, 네. 원래? 네. 그 사람, 그 놈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잠깐만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냥 걔가 죽었길래. 너무 화가 났고 그 다음날에도 막 서울가 죽였길래 너무 화가 나서 그놈한테 따지러 간 것뿐이었거든요.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니요, 이상하게 안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볼 테니까 내려가서 자기 부모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막 뜯어먹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좀 가봐주세요. 미안해요. 빨리 들어가서 네. 김만수? 무서워. 뭐야? 야, 뭐야? 아까 김만수시고? 고성일이라는 살인마? 응. 고성일. 이름도 그럴싸하네. 제주도 흉가 체험하러 왔다가 이게 뭔 날벼락이야? 와, 아, 이런 장난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고스트 헌터로. 고스트 헌터 맞나? 아무튼 생각보다 조회수 뽑아먹기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어. 고성일? 야, 고성일 담으면 조회수 우리가 무조건 1등 아니야? 응.
우지 형. 응? 우리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우지 형. 우지 형. 우지 형. 형. 왜? 어디 가? 아, 왜 대답 안 해? 아, 왜? 아, 방금 여기 비셌어. 아, 짜증나. 너가 그 반응 보여서 재밌어가지고. 형, 그냥 우리 뛸래? 뛰자고, 여기서? 응. 컨텐츠를 더... 다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느껴. 아, 뭐, 여기 바닥에 피 묻어있어. 그치. 아. 우지 형, 그렇게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어, 야, 도망가야 된다. 왜? 형이 있다 그랬잖아. 없네. 형이 없어. 야, 형이 없다. 형이 없어. 문 잠겼어요. 형. 응? 문 잠겼어. 내가 지금 저 사람은 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형이 아닌 거잖아. 어, 형이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뭔가 하나가 거짓말이야. 우지 형. 어? 증거가 있는 거 같아. 뭐가 있어? 사람들, 여기 마을 사람들 집 주소. 집 주소? 오. 근데 마지막에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뭔데? 23에 24. 다 있는데? 고성일 출소. 연관성이 있는 거겠지, 이게 지금? 뭘까? 아, 찾았다. 뭐 찾았어? 기사거리. 이거 한번 앉아서 매칭 해보자. 이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묻지마 범죄 정신적 미스터리. 야, 어린 시절 시기나는 사람을 못 걷게 된 괴담? 어? 짜증난다. 야산에서 40대 남자, 남녀, 변사체 발견. 온다. 이거 어디 있었어? 여기 집에 일단 가볼까? 여기야? 응. 어! 어? 무슨 일이야? 여기 안 열리는데? 야, 여기 핏자국 있다. 핏자국이야, 그게? 어, 야, 근데 여기 열면 안 될 것 같아. 열린다. 밖에서 열 수 있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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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열면 안 될 것 같아. 야, 뭐야. 괜찮아? 여기 뭐야? 여기가 폐가야? 우리가 얘기했던? 아니야, 아니야. 폐가 안 갔다 왔구나. 우리가 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떤 발견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서. 응. 근데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응. 우리한테 일로 이 집으로 들어오라, 일단은. 그래야지 조심히 나갈, 왜? 어, 근데? 그래야 조심히 나갈 수 있다고. 응. 근데 구해달라 했어, 우리한테?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 응. 거기도 막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아늑한 건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가 봐. 근데 그 사람이 번호니 한 명 데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미쳐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그 길을 터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달라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해서 번호니를 데리고 갔어. 마을 사람이 이상하다고? 어. 그래서 본인이 괜찮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의 말로는 본인의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빵에 있다가 출소를 이번에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은 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여기 이 마을이 이상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탈출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나간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집을 조금 뒤져봤는데 사진에 형이 없어. 가족 사진은 3명이야. 가족 사진 3명이야. 형이 없어. 본인인 것 같아. 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자. 가짜 행사라고 이거 뭔가 거짓말이 지금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어보면서 마을 사람을 만났어. 자기 남편? 남편이 지금 여기 그 폐가 체험하러 오는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올라왔다가 사라졌대.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인마 고성일이라는 사람이 고성일. 그 사람이 형이, 형 이름이야. 형 이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덤덤해? 번언니가 없어진 거 아니야? 번언니? 그러니까 번언니가 도와주러 갔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는 게 뜬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여기 이 공간 자체가 이상한 거 맞아. 마을이 너무 이상해. 부모를 잠깐 고씨의 재판을 죽였다. 우리도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마을 전체가 이상해. 부모를 죽였어 고씨가. 고씨는 피해자 부부가 잠깐만.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가족을 다 죽였는데 그 어머니가 실제 현장을 보셨대. 근데 사람 먹는데 이 사람. 식인이래. 편지가 있어. 여기 일기가 있어. 일기. 일기 읽어보자. 8월 15일 첫 계획에 실패로 들어가고 마주한 양팔을 벌리며 닿을 듯 평평해서 남짓던 공간에서 20년 동안 쉬었네. 감옥에서 쓰는 편지네. 야, 저 사람이 아예 고시 아니야. 고.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고상해. 그치. 와, 고기 맛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것이 아쉽대. 야, 저 사람이 고성일이네. 고기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들은 알까. 그러니까 형이 출소를 했는데 형이 어디 있는 건데 그러면? 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이라고 한 거지. 그 형이 동생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사람보다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럼 다 계속 읽어줘. 어찌됐건 빨리 번호니를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번호니? 나갈 날이 멀지 않았다. 전 마지막 기회일 때 우린 처음으로 실수와 반복했는데 소망만도 멍텅텅. 반드시 모두 맛볼 것이다. 그래, 다 죽이겠다는 얘기야. 다 죽이겠다는 얘기. 이거 그럼 시신을 찾아야 되나? 냉장고 열어볼까? 냉장고 어디 있어? 주방에 있긴 한데. 주방? 그래, 여기 움직여 볼까? 써 있어요. 10월 25일 고성일 출소. 오늘 며칠? 오늘이 관리. 이 쪽지가 누구 건데 근데? 이것도 여기 있었고 이것도 여기 있었어 다. 근데 사람들 번호가 적혀있고 지금 홈의 3길이 지금 마을인 것 같은데 홈의 3길에서 다른 길로 다 이사간 사람들을 다 적어놨어. 언제 이사갔는지 이사간 사람들과 안간 사람들을 다 나눠서 그냥 근데, 체크를 해놓은 걸지 제거를 한 걸지. 근데 이상한 거는 쪽지에 자기 이름을 고성일 출소라고 적...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상한 거. 그래서 나도 어디까지가 뭔지 아직 모르겠는데 진짜 저 사람이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왜 우리 형이라고 거짓말 쳤냐고. 그것도 의문스러워. 그래서 일단은 본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쎄하게 들긴 하는데 오늘 며칠인지 모르지. 7월 19일 날 발견됐어. 근데 숨진 지 10일 정도 됐대. 그럼 7월 9일쯤에 죽은 거지. 냉장고 이런 거 다 안 열어봤지? 못 열었어. 내가 열어. 탕탕해 갖고 20년 구형. 이거 이게 몇 언제야? 10월 달이니까 딱 1년 뒤, 20년 뒤에 10월 50월 나오는 거잖아. 2003년이니까 나왔네. 이미 이건 그냥 2003년 10월 25일 날 결국에 20년 구형이 됐으니까 25일 날 나온 거야. 나온 건데 3살 전에 나왔네 지금. 나온 거야. 나온 게 맞네. 그러면 걔가 살인마가 맞고 우리 번호를 보러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아내분이 똑같이 뭐야? 인육인 것 같아. 어? 진짜로? 설마. 제발 못 보겠다. 그렇네.
맞네. 와. 맞네, 맞네. 뭔가 비린내 나는 것 같아. 하지 마! 야, 뭐야? 지금 고성열 씨가 나왔고, 우리가 갇혔는데 형들이 열어줬으니까 빨리 그냥 찾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 그건 것 같아. 가자. 그래서 아내분도 찾아달라고 한 거네, 고성일이. 고성일이 어디? 김만수. 만수를 찾아야 돼, 만수. 어딘가에 다 지금 묶어놨네,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아, 짜증나. 야, 그래도 니네가 우리를 만나갖고 좋다. 일단 일기도 챙겨갈까? 이 일기가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살인마라는 것만 알려주는 건가? 혹시 모르니까 책일까? 번호는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몇 분 지났어? 버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잖아. 굉장히 오래 지났어. 안 돼. 지훈아. 지훈아. 조용히 봐, 조용히 봐. 뭔 소리 안 들렸어? 뭐 들어서? 지훈아. 그 부숙부숙 소리밖에 안 들려. 데려갈까? 사실 야, 가보자! 근데 번호는 살리고 가야지. 내 생각이 그런 거야. 이미 저렇게 잔인한 사람인 걸 알았는데 번원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확률을. 얘들아, 교회로 가볼래? 일단은 흩어지지 말자. 뭐야? 어? 응? 왜? 저기 잠겨 있어 혹시? 번원이가 저기 있는 거지 않을까? 그건 아닌데. 아까 뭐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 같아. 일단 번원이 찾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저기서 저거 잠겨 있는지. 내려가자고?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교회를 내가 한번 들어갔다 와볼까? 혼자서? 어. 아니 그러면 들어갔다 와. 근데 교회는 뭐가 없. 형 가지 마. 혼자는 가지 마. 딱히 없어 보이던데. 또 사라져 그러다가 진짜 또. 아니 둘둘 나누던가. 아. 와 진짜 이런데 근데 진짜 제대로다. 일단은 와 어둡다. 또 밝다. 우리 형이 오해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세웠다, 그지? 에 저. 저 차요. 저 트럭. 크, 진짜 무섭다. 아, 진짜 싫다. 와, 여기 레전드다. 우와. 저 수지 뭐야? 와. 도노니가 이쪽으로 갔다 했어? 어. 모르겠어. 일단 여기밖에 없는 거 같아. 데리고 나갔다는 거지, 그냥. 와,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냥 내려가 볼래? 어,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야, 또 안에 뭐가 또 있네. 아, 여기 맞는 것 같아. 에. 우주야, 혼자 가지 마. 아, 놀래라. 안 보여, 여기 라이트가 없으니까. 야, 우주야, 너 맨 앞에 갈까? 라이트 줄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야, 이거 미쳤다. 진짜 물이야, 여기서부터는. 여긴 아닌 것 같아. 야, 야, 에이, 돌아가자. 일단 가자, 올라가자. 나나. 여기 뭐 왔다. 일단 가자. 그냥 올라가자. 올라가?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저. 착해진다. 어? 와. 뭐야, 어? 사람인데? 어? 어? 와, 큰일 났다. 와. 미쳤다. 우리 끝난 거야 지금. 번호님 죽었겠다. 예. 가 20년 전 자신을 신고한 주민에게 안심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나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마을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한 커뮤니티에 과거 고 씨가 직접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사람보다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 고기 맛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고기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 알까? 반드시 모두 맛볼 것이다. 그래, 다 죽이겠다는 얘기야. 다 죽이겠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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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CCTV에 찍힌 남성 두 명 역시 영상 촬영을 위해 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상을 바탕으로 고 씨를 공개 수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승관 오늘 두 명에서 쉽지 않겠다. 또 원희 아. 형은 승관이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척 하겠지만 본인도 무서우고 있을 거야. 그럴까?